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로수길에 왔어요. 연희동에서 영상 전문가를 만나서 프리미어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유튜브 멘토 아레라이스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수원에 있어서 시간을 때울 겸 밥을 좀 사 먹이고 아빠를 찍으셔야죠. 저는 조연처럼 나와야 돼요. 지나가는 사람 일처럼. 이끼롤가스라는 데를 검색해봤어요. 끝이야? 바로 앞이네. 찾아왔네요. 고역기 3,000원밖에 안 와. 푸드트럭에서 파는 거랑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소리 좋구만. 원반 돌리기. 아 진짜 오랜만에 미용실 왔군요. 아, 다른 사롱처럼 커피도 이렇게 줍니다. 아 진짜 역시 뚱뚱해도 머리빨은 소중합니다. 아, 머리는 돈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. 피부랑 만족합니다.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보고 조력자가 생겼습니다.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수제 쿠키 쪽으로 공방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체험학습처럼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저희 넷이서 엄마는 돈 벌러 갔어요. 저희 넷이서 가고 있습니다. 5개월 차 빨리 빼야겠다 가서 힘줘봐 힘줘 그렇지 뚱지 파티쉐 같아 뭐라고? 뚱지 파티쉐 이게 뭐야? 네, 뭐야? 많아 뭐야? 뚱지 파티쉐 뚱지 파티쉐 뚱지 파티쉐 아빠 이런 거 다 편집해야 된단 말이야 삐 처리해 아 나오는 가루가 하나도 없어 예, 왜 저렇게 먹어 도대체 아, 수영아 니가 해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나도 못 하겠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뺏고 나서 미안 야 냄새 좋다 콘텐츠 먹는 건 보이지 않는데 너무 요리하는 거 조금 되잖아 맞어 맞어 솔직하게 얘기해 뒤늦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긴 하면 아빠 해주는데 아빠가 1등이야? 어? 아빠가 제일 먼저 끝냈어? 수영 색깔 너무 힘들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 내 색깔은 뭔가 망한 듯한 아! 아프긴 뭐지 마카롱을 만들다니까 힘 딱 빼고 다 제일 좋은 것 같아. 옛날 생각난다. 이게 조금 이상할 뿐이지. 아빠는
오늘 내 거 괜찮지? 오늘 한 5kg 빠져. 약간 가위성 같지? 아 진짜? 아 이건 좀 수리야 너가 무슨 악스 아니? 수리야 좀 많이 자라고. 아 수리야 너 좀 너 그렇게 하지 마 제발. 제가 한 거 내가 이렇게 자랐지. 야 너 계속 털 쌓느냐고. 아 못할. 내비도. 알겠어. 안돼 내비두면 안 돼.